오늘은 신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제가 요즘에 샌들, 블로퍼 막 이런 거에 이제 막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지니까 나의 신발장을 다시 채우고 싶은 욕구가 막 엄청 풍풍하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새로 산 명품 여름 신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신고 있는 바로 이 구찌의 블로퍼. 사실 나는 블로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너도 그렇죠? 맞아, 털 달린 거. 명품에서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. 이미 신은 지 오래됐습니다. 이거 블랙이랑 화이트로 아직도 구매 가능하시고 구찌에서는 가죽 슬리퍼라고 공홈에 나오고 97만 원이에요, 한국에서. 사실 블로퍼나 뮬 같은 거 시도하기 전에 약간 망설여지는 게 이 발 옆부분이 나는 되게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. 근데 구찌 블로퍼 진짜 너무 편해. 진짜 너무너무 짱짱해. 저 이거 화이트도 여름에 하나 사고 싶어서 고민 중이에요. 구분력? 별로 안 높아요. 정말 슬리퍼 느낌. 이건 남자들도 진짜 많이 신었잖아요. 맞아요. 완전 여름에 신는 화이트보다는 좀 봄부터 신을 수 있는 블랙을 선택해. 너무 예쁘죠? 여름에 제가 또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서 구찌에서 샌들을 하나 샀어요. 좋아요?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은 세어인. 이거 엄청 여성스럽죠, 얘는? 뮬은 보이시한 느낌인데 이 스트랩 샌들은 신으면 엄청 여성스러워요. 그래서 제가 평소에 스커트나 원피스를 자주 즐겨 입는데 그런데 근데 언니 이렇게 굽 없는 것도 잘 산다. 저는 여름에 굽 없는 거 좋아해요. 이렇게. 예쁘죠? 예쁘다. 이건 아직 신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게 바로 접니다. 그런 분들은 조금 신기 힘들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이게 진짜 거의 굽이 없거든요. 요거는 블랙하고 화이트가 있어요. 블랙을 구매한 이유는 왠지 나는 이 구찌에 골드 장식이 블랙하고 찰떡인 것 같아. 너무 고급스러움이 배가 되는? 근데 이거 엄청 가벼워. 진짜 가볍다. 이 블로퍼는 사실 무게감이 조금 있거든. 78만 원입니다. 다음은? 다음은 발렌티노입니다. 제가 발렌티노 엄청 좋아하거든요. 알지? 그 발렌티노에서 신발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여름 신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네요, 예쁜 쓰레기. 이거 근데 진짜 나 한 두 번? 세 번 신었어. 왜냐면 이게 너무 예쁘지만 발이 정말 매우 아픕니다. 눈물 나요, 이거 신으면. 근데 언니 이거 분명히 신어보고 샀을 거 아니에요. 제가 실수한 이유가 있어요. 이게 지금 사이즈 36을 샀거든요. 저는 딱 맞게 샀어요, 이거를. 근데 이 발렌티노 락스터드 샌들을 살 때는 살짝 큰 사이즈를 사야지 발이 안 아프대요. 근데 저는 이걸 너무 딱 맞는 사이즈를 사버려가지고 너무 아깝다. 발이 너무 아픈 거야. 예쁘긴 진짜 예쁜데. 일단 어디가 아프냐면 이 옆에 여기가 너무 아파요. 이 앞이 얼마 남고 전혀 상관이 없어. 왜냐면 내 발목이 무조건 이 스트랩에 고정이 되어야 되니까. 온라인에서 이 락스터드 샌들을 구입하신다면은 점호나 한 사이즈 크게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전에 한번 신고 온 적 있는데 몇 발자국 못 걸어 다녔어요.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날 신어야 되는 저의 예쁜 쓰레기입니다. 요 정도 걸을 수 있어. 그만큼. 컬러도 많고 페이턴트로 되게 반짝거리는 소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서 명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 저의 발렌티노는 이건 편하겠다. 이건 젤리 슈즈라서 일단 소재 자체도 가죽이랑은 달라요. 그래서 되게 소프트하고 매우 편합니다. 너무 편할 것 같아. 이거 바닷물에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어요. 소금물이니까 그러면 이 스터드가 조금 변질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젤리 슈즈입니다. 이건 얼마에 샀어? 50만 원대? 이 여름 신발이 40만 원에서 60만 원대면은 발렌티노에서 되게 예쁜 신발 하나 장만할 수 있는. 얘도 근데 바닥 굽이 없어요, 거의. 그러네. 근데 너무 편하고요, 가볍고. 여름 신발은 근데 이 고리가 참 불편해. 맞아. 편한 거면 좋을 텐데, 신고 벗기가. 이야, 너무 예뻐.
너무 이쁘다. 다른 느낌이다. 다른 느낌이다. 이거는 청바지나 좀 캐주얼할 때 좋을 것 같고, 사실 이거는 발이 안 아파서 더 자주 신을 수 있으면 이런 스커트 신고 싶은데. 이쁜 신발 길 안 든 상태로 신었다가 상처가 자주 나잖아요. 그럼 이제 상처 난 거 흉터가 몇 년 지나도 안 지워져. 어렸을 때는 그냥 빨리빨리 지워졌는데 목에 몰린 흉터도. 어 맞아. 색깔이 착색돼가지고. 나도 지금 발이 그런데 되게 많아. 응. 회복력이 느립니다. 어 회복이 안 됩니다. 짠. 헐. 이거는 이번에 발렌티노에서 처음 나온 디자인이래요. 저는 사실 이거를 살 생각이 없었어요. 왜냐면 저는 첫인상이 예쁘다가 아니었고 어, 이거 너무 목욕탕 슬리퍼 같이 생겼어 였거든요. 그래서 이걸 왜 36만원이나 주고 사지? 말랬는데 이거 한번 신어보셔야 돼요 계속 그러시는 거야. 근데 발이 진짜 너무 편해. 진짜 그냥 뭐 이거 뭐 그냥 이걸 편하기 위해서 만든 신발이에요. 이거 목욕탕 신발이야. 생각해 목욕탕 신발이에요. 이거 봐봐. 이거 목욕탕 신발 이렇게 됐잖아. 뭔지 알지? 물 빠져나가게. 와우. 이거 정말 신어봐야 돼. 왜냐면 이게 다 발의 디자인으로 플랫폼이 되어 있어. 그래서 엄지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파여 있고, 그래서 이걸 신으면은 그냥 이렇게 착 감겨 발. 와 말이 필요 없네. 근데 일단 소리부터가 목욕탕인데요? 생긴 것도 목욕탕이고 소리도 목욕탕이고 다 목욕탕인데 발렌티노고? 그렇습니다. 예뻐요? 저 약간 걱정했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저 여자 왜 목욕탕 신발을 신고 나지? 블랙 컬러도 있어요. 블랙은 그래도 좀 더 발렌티노 마음. 이 누드 컬러를 너무 좋아해. 이거 얼마야? 제 38만원입니다.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편해서 여름에 매일매일 신어도 되고.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전혀 아니야. 발렌티노야. 소리만 많이 안 내면 될 것 같아. 소리는 맞아. 소리는 목욕탕이야. 마지막 대망의 마이 페이버 밴디. 아 근데 진짜 밴디가 신발이 정말 예뻐. 밴디 신발은 지금 말씀드렸던 브랜드들보다는 가격이 비싸요. 100만원 좀 넘고 거의 모든 신발이 아, 98만원에서 100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비싸네. 네 정말 비싸요. 신발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보시면은 아 이거 언니 이탈리아에서 사온 거예요? 이탈리아에서는 사실 제가 인스타에 올렸었잖아요. 그냥 너무 예뻐서 그냥 너무 예쁘다 했었는데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는 거야. 아리를 하다가 한국에서 결국 찾아서 이렇게 저의 품으로 데려왔습니다. 어 이거 메쉬 소재인가요? 네. 요 앞에는 메쉬 소재. 빨리 신어봐. 이게 진짜 편해. 여기 앞에가 밴드로 늘어나고 이 뒤에 뒤축은 쿠션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네? 뒤꿈치가 까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. 신었을 때 더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. 예쁘죠? 이것도 디자인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역시나 이 밴디 오리지널 로고가 들어간 걸 너무 좋아해서 이 디자인을 선택했어요. 굽이 더 없네? 굽 없는 여름 신발 좋아하나? 그거 뒤에 끈이 달려있는 되게 스포티하다. 이 신발 딱 진열된 걸 봤을 때 약간 의아했던 게 이 뒤에 뒤축이라든지 밴드라든지 너무 스포티한데 앞에는 약간 이렇게 뾰족한 엄청 여성스러워. 엄청 여성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이잖아. 그래서 이 신발이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지 했는데 신어보니까 그런 언밸런스한 느낌이 너무 예쁜 거야. 또 신이 나버렸네. 편해 보인다. 엄청 편해. 달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굳이? 큰맘 먹고 구매한 팬티 3대. 이거 한 108만원? 110만원 했던 것 같아요. 이 컬러가 약간 여름에 더워 보일까 했는데 메쉬 소재라서 그렇게 더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. 크진 않아? 팬들은 약간 오히려 딱 맞는 거 신으면 발이 아프더라고요. 계속 기분이 너무 딱만 보고 걸어다니는 거 아니야? 가볍게 신을 수 있지만 가격은 전혀 가볍지 않은 이쁜 밴디 신발이었습니다.